쪽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쪽쪽 빠질 때 모기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뭐인데? 모기가 한번 사람을 물면 피를 네. 얼마나 뽑아낼까?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. 내 귀한 피를 난 헌혈한 적 없는데. 그거 궁금하죠. 그 모기를 잡으면 딱 잡으면 피 묻어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. 네. 약간 쿨함도 느껴요. 뭐요? 네가 내 피를 빨았으니 내가 너를 찾은 거야 이렇게. 모기는 죽이면서 우리가 뭐 미안한 생각은 안 하죠. 한 번도 안 해봤죠? 뭐 죽이니까. 아 그런가? 네. 파리 죽이면서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얘가 한 번 피를 빨면 네. 3에서 5mg 이래요. 3에서 5mg요? 우유 한 방울이요. 되게 많이 빨죠. 꽤 많이 빨아요. 모기는 한 번 피를 빨 때 자기 몸무게 두세 배의 분량을 피를 빨대요. 요만한 생생한데 걔는 자기 두세 배의 피를 빠니까. 그러면은 모기가 한 번 빨면 배불러서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걔가 배불러서 안 살잖아요. 네. 자기 배를 못 채워버려. 그만큼 다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거나 해서 아.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한 마리가 한 사람한테 묻어서 열어버려. 네. 그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모기가 한 군데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럴 때 아, 그때 왜 그랬을까? 여튼 뭐 그런 때도 마찬가지 약간 움직이지 않았을까? 그 3에서 한 5mm 정도 모기가 묻는다고요? 네. 자기 그 생김새보다 한 3, 4배 되는 양의 피를 빤다고